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플렉스카드에서 해야 되는 게총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죠. 그렇죠? 카드 개수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내지, 네 개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첫 번째 문제는 불규칙 동사. 지금 세 명 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포트를 보니까 일단 리더스 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규현이는 이거 해야 되는지 몰랐어? 이거 해야 되는 건지 몰랐어? 몰랐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세 가지야. 첫 번째 리더스 뱅크. 오케이? 불규칙 동사. 그럼 중등 필수 어미 세 개씩. 오케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불규칙 동사 78% 밖에 안 했는데. 언제 다 외우려고? 공인은 많이 했는데 뭐 아직도 시험 중인데.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긴 중1 클래스에 있는 것들이 두 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 필수 어휘 자율학습 클래스에 있는 것들 지금은 이거 1부터 시작해서 보겠습니다. 이건 4% 시험들 치세요. 시험. 네. 아, 네. 실에 엄청 많이 했네. 소희야, 암기만 하지 말고 리콜도 해라. 스펙까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 테스트하고 매칭도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규현은 이 학습 횟수가 되게 적다. 게다가 암기만 하고 있고 리콜이랑 테스트랑 매칭도 하세요. 암기만 하면 재미없어. 물론 잘 보면 재미없지만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게 뭐가 재밌겠어. 시험 치고 있는 학생은 김다솔밖에 없네요. 다른 친구들도 테스트 실시하세요. 그러니까 초이도 지금 암기만 하고 있어. 리콜이랑 테스트랑 매칭도 하세요. 이거 3은 열심히 했네. 혹시 아니네. 3은 아예 안 했네. 그럼 이거 뒤에 내면 되죠? 네. 하여튼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자, 먼저 오늘은 아무래도 리더스뱅크도 나갈 것 같으니까 리더스뱅크도 꺼내놓으시고요. 자, 일단 워크북 먼저 풀이하겠습니다. 대화의 비판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라고 있네요. 네, 그래서 뭐 답은 되게 쉽습니다. 그렇죠? A가 뭐라고 했더니 How are you? How are you? 했더니 대답이 I'm good. I'm fine. So. Not bad. 뭐 상태가 안 좋은 것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I'm bad. I'm bad. 안 쓰고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Not so good. 안 좋아. 뭐 그냥 그래는 뭐예요? I'm so. 이런 것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날씨를 묻고 답하는 대화인 것 같아요. A가 뭐라면서 날씨를 물었더니 How is the weather today? 그랬더니 B가 It's windy today. 그 다음에 A가 뭐라고 물었더니 I go there by bus 하네요. A가 뭐라고 물었겠어요? How do you go to the market? How do you go to the market? 했더니 B의 대답이 I go there by bus. 일단 뭐 대여에 대한 얘기 해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문제는 쉬운데요. 자, 1, 2, 3, 3개 풀어봤는데 여기서 how의 종류에 따라서 묶어줄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how의 종류에 how의 종류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여기에 보면 대화인데 뭐라고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또 묻고 답을 하고 있고 또 묻고 답을 하고 있는데 자, how에 대한 대답이 뭐냐에 따라서 종류가 나뉘는 거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A가 안부를 물으면서 뭐라 했어요? How are you? 라고 물었죠. 그쵸? 그럼 B의 대답이 I'm good인데 여기 I'm good 중에서 how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Good. 그렇죠. good인 거죠. 그쵸? How are you? 했더니 I'm good.
그 다음에 또 A가 그렇죠? 두 번째에서 날씨를 뭐라고 물었더니 How is the weather today? 그랬더니 B의 대답이 It's windy today 라고 했죠. 네. 여기서 How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Windy. Windy죠. 네. 됐습니까? 네, 지금 이제 형용 편치란 것들이 같은 종류면 how도 같은 종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물었어요? How do you go to the market? 그렇죠. 시장에 간 방법을 묻고 있으니까 어떻게 how 너는 가니 go do you go 어디로 to the market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여기 B에 대해 I go there by bus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how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By bus. 그렇죠. By bus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종류인 how는 1, 2, 3 중에 누구예요? 1번이랑 2번. 그렇죠. 1번하고 2번은 같은 how거든요. 그래서 1번과 2번이 왜 같은 how이냐? 여기에 보면 1번의 how에 대한 대답이 굿이고 2번의 how에 대한 대답이 wind인데 굿하고 wind의 공통점이 뭐예요?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시 형용사를 둘다. 네. how에 대한 대답이 뭐가 나왔다? 형용사로서 대답하고 있죠. Good, 어떤, 좋은, windy, 어떤, 바람 부는. 그러니까 1번과 2번의 how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렇죠. 의문, 형용사라고 한다. 어떤 상태인지 물었죠. 너의, 1번의 A는 너의 상태가 어떤지 물었고, 어떻다, 좋다라고 했고, 2번은 날씨의 상태가 어떤지 물었고, 날씨의 상태가 어떻다, 바람 분다. 그러니까 How are you? I'm good. How is the weather? It's windy. 하지만 여기에 How에 대한 게 by bus죠. 네. 그래서 How do you go to the market은 네가 시장에 가는 뭘 물었어요? 방법을 물었고 시장에 어떤 간이야? 어찌 간이야? 어찌 간이. 그렇죠. 어찌 간이라고 물었더니 어찌 간대요? By bus. 그렇죠. 버스를 타고서 있겠죠. 그러니까 3번의 How를 보고 뭐라 그래요? 의문 부산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 아니나 다를까 부사 만들 바이 버스가 부사 동어리고 버스는 명사인데 명사를 부사 만들려고 뭐 붙였어요? 전치사. 그렇죠. 전치사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고 있죠. 어찌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간다? 버스 타고 간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대열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다 그랬는데요. 그럼 대열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o the market. 그렇죠. I go to the market by bus. 난 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there는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re.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다? 어찌시 부사란 말이고. 그러니까 나는 간다. 어디 간다? 거기 간다. To the market 간다. 어떻게 간다? By bus. 버스 타고 간다. 그러니까 그래서 how가 의문 형용사로도 쓰이고 의문 부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부사로 쓰였을 때 얘를 부사 형용사로 쓰였을 때는 대답도 형용사로 나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이것도 있네요. 칼질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녀의 집은 오케이. 어디로부터 너의 집으로부터 얼마나 멀리에 있니 그쵸? 그럼 얼마나 멀리 있니 하면 되겠네요. 얼마나 멀리 있니? How far is it? 하면 되겠죠. 미안. 간단한 거예요. 얼마나 멀리? How far? Is her home? 뭐로부터? From yours. 그럼 yours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How far? 그래서 거리를 물을 때 뭐라고 묻는다? How f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칼질해 보면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니? 라고 하고 있는데요. 누구는? 너는 무엇을? 얼마나 많은 돈을? 뭐하니? 필요하니?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 이게 한 덩어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돈을? How much money? 너는 필요하니? Do you need? 하면 되겠죠. How much money? Do you need? 얼마나 많은 돈을? 그래서 much 뒤에는 이 얘기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머치하고 매니아하고 맨날 비교하죠. How much money do you nee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얼마나 자주 자전거를 타니? 누구는? 너는 얼마나 자주 무엇을? 자전거를 뭐하니? 타니? 그렇죠. 얼마나 자주 한 동어리 이루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How often?
그다음에 너는 타니 붙여주면 되겠죠. 너는 타니 Do you ride? 무엇을? Your bike. I often do you ride your bike.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대답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대답도 할 수 있겠죠. 이틀에 한 번씩 또는 하루에 두 번씩 탄다 이런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돌아가서 거리가 궁금할 때 뭐라고 뭐를 사용해서 묻는데 How far? 그래서 her home은 is로 바꿨을 수 있으니까 그거 얼마나 멀니 하고 싶을 때 뭐라고 하겠다? How far is it? 자, 그럼 yours는 뭐 대신 왔다? Your home. 그렇죠. Your home 대신 왔죠. 그래서 이런 yours를 보고 소유, 격, 내 안에 뭐 들어있다? 명사 들어있다. 그래서 소유, 소유격, 대명사라고 하죠. 내 안에 명사가 들어있는 소유격을 보고 소유격, 대명사라고 하고요. 너의는 yours지만 너의 것은 yours죠. 소유격 대명사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의 것은 뭐예요? Mine. 그렇죠. Mine이죠. 너의 것은 yours죠. 그 다음에 그의 것은 뭐예요? His. His죠. 그녀의 것은? Hers. Hers. 우리들의 것은? Ours. Ours. 그 다음에 너의 것은 여기 나와있죠? 너의 것, 너희들의 것, yours고요. 그 다음에 그들의 것은 뭐예요? Theirs. Theirs. 보통 이렇게 S를 붙이는 경우가 많죠. My를 제외하고, My를 제외하고, 근데 His 같은 경우에는 그의도 His고, 그의 것도 His라는 걸 조심해야 되겠어요. His는 그의도 되고, 그의 것도 된다. 그 다음에 Her는 그녀의인데, Hers하면 그녀의 것, Our하면 우리들인데, Ours하면 우리들의 것, Their하면 그들의인데, Theirs하면 그들의 것. 소유격, 소유격 말고, 소유격 대명사로 나온 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머치 뒤에는 셀 수 없는 것. 그렇죠. 셀 수 없는 명사는 복수형도 없죠. 그러니까 맨의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에 반드시 복수형. 그러니까 썸 뒤에는 셀 수 없는 것도 올 수 있고 셀 수 있으면 꼭 복수형. 그러니까 썸 북스, 썸 머니 다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수량의 표현이랍니다. 영어에서 우리말과 영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시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량의 표현이 있습니다. 수량의 표현이라든지 시제 이런 것들 우리말과 영어가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정리를 해주는 게 좋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너는 자전거를 얼마나 자주 타니? 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How often do you ride your bike? 그랬더니 이틀에 한 번씩이면 뭐라 하면 될까? Once, 2 days. 그렇죠. Once, 2 days. 또는 every 2 days 하면 된다 했죠. Once, 2 days 하면 이틀에 한 번씩 또는 once 대신에 every를 써서 every 2 days. 그 다음에 하루에 두 번씩은 뭐예요? Two times a day. Twice a day. Two times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세 번씩은 three times a day. 하루에 두 번씩은 twice a day. 그럼 twice의 이름을 two times로 바꿔야 되나? 되겠네요. 자, 그 토이가 이렇게 선생님 뭐 하시는 거지? 자, once a day. 그래 한 번씩이고요. twice a day는 이 빈도를 나타낼 때인데 이외에도 뭐 일반적으로 탄다 할 때는 I usually ride my bike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가끔씩 탄다 할 때는 I sometimes ride my bike 그 빈도 부사라는 것들도 있죠. 네. 항상 타면 always. always 특별한 일이 없이 뭐 일반적으로 타면 usually, usually. 그렇죠. 자주 타면 often, often. 그렇죠. 가끔 타면 sometimes. sometimes 거의 안 타면 seldom hardly 절대로 안 타면 never 이런 것들 쓸 수가 없겠고 자, 그 다음에 아 참, 여기에 있는 how는 전부 다 덩어리를 이루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how는 뭘까요? 의문 형용사일까요? 의문 부사일까요? 의문 형용사 전부 다 의문 부사입니다. 그렇죠? 어찌 어떤 돈? 어찌 어떤 돈? 얼마나 많은 돈? 자, 뒤에 있는 것들 있죠? far하고 much하고 often은 far는 어떤 money죠? 네. 머치는 어떤 많은이죠. 네. 오픈은 어찌 자주죠. 그러면 지금 무슨 시들이 와서 어떤 시 아니면 어찌 시죠. 네.
그럼 어떤 시를 꾸며준 건 어떤 어떤이야? 어찌 어떤이야? 어찌 어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하우는 몽땅 다 뭐다? 부사. 여기는 부사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찌 먼? How far? 얼마나 많은? How much? 얼마나 가도? How often? 그 다음에 이제 질문과 대답을 바르게 연결하라고 했는데요. 뭐 그러면 이제 규현이가 첫 번째 묻고 답해볼까? 뭐라고 물었더니 How tall is he? How tall is he? 했더니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어? He is 170cm. 오케이. 숫자 나오면 꼭 영어로 읽도록 연습하세요. 170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숫자 나오면 꼭 영어로 읽으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듣기 시험이죠. 듣기 시험. 네. 그렇죠? 듣기 시험에서 전에도 여러분들 얘기해준 적 있을 텐데 내가? 없어요. 없나요? 아, 이 기회에 시간 좀 끌기 위해서 선생님한테 네, 선생님이 얘기한 적 없다 치자. 좋습니다. 좋다 치죠. 왜 선생님이 그냥 듣기 시험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 그냥 그러고 말았나요? 네. 오케이. 자, 듣기를 잘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해야 돼? 많이 들어야 되겠죠? 네. 많이 들어. 네. 많이 읽어야 됩니다. 아, 네. 그니까? 네. 듣기를 잘하려면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많이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듣기 시험을 잘 칠 수 있고, 그리고 솔직히 뭐, 강남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 있죠. 영어 선생님 얘기하는 게, 뭐, 야, 솔직히 영어는, 영어 듣기는 귀 달려있으면 다 전부 나오는 거 아니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만큼 빡세게 시킨다는 얘기죠. 초중고일 때, 특히 초등일 때. 자, 그리고 이제 여기 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9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아이고, 귀가 좀 크네? 속도가 너무 빨리빨리 해.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자, 일단 문제는 뭐냐면 대화를 듣고 남자가 내야 할 돈을 고르라고 했어요. 누가? 9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Hello. How can I help you? Hi. I want to buy some mini apple pies. How much are they? They're $4 each. Good. I'll take 3. And this bacon and egg sandwich looks delicious. How much is it? It's $5. But this week, if you buy 2, you get 1 free. Well, that sounds like a good deal. But 3 sandwiches are too many. I'll just buy 1. That's it. Great. Do you have a store membership? No, but I have this coupon. Can I use it? Sure. You'll get $2 off of the total. Good. Here's my credit card. Okay. 여러분 지금 문제 예? 고1 거. 됐습니까? 고1 뭐 한참 남은 것 같아요? 깜짝하면 뭐 오히려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문제 푸는 게 전부 다 잘못됐어. 저 문제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연필을 들고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저렇게 될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연필을 들고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들어봅시다. 알겠습니다. 다시 들어봅시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선생님 끊어줄게요. 9번.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Hello, how can I help you? Hello, how can I help you? 여자가 저번이죠. Hi, I want to buy some mini apple pies. I want to buy some mini apple pies. 그렇죠? 애플 파이 사고 싶대죠, 작은. 네. How much are they? 그래서 mini apple pie의 가격을 물었어요. How much are they? They're $4 each. They are $4 each. 한 개당 $4라고 한 거예요. 위치가 각각이니까. 네, $4 each. 하나당 $4예요. 라고 돼 있어요. Good.
I'll take three. I'll take three. 몇 개가 될까? 세 개. 그러니까 지금 이제 4 곱하기 3 할 줄 아냐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And this bacon and egg sandwich looks delicious. And this bacon and egg sandwich look delicious. 하고 있죠? 네. Bacon and egg sandwich 이거 맛있어 보입니다. 사고 싶다는 얘기겠죠. 가격 물어보겠죠 또. How much is it? It's $5. 이번에는 bacon and egg sandwich는 $5라고 했어요. But this week, if you buy two, you get one free. Well. So, but this week, if you buy two, you will get one free. Two plus one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한테 몇 개, 몇, 얼마를 지불하도록 요구하는 거야? 유도하는 거야? 10달러 지불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럼 너는 두 개 사면 10달러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한 개 더 줄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런 제안을 했는데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안 받아들였어요. Oh, that sounds like a good deal. That sounds like a good deal. 어, 괜찮은 거래인데 들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차고 같은 막 분위기 내고 있죠. But three sandwiches are too many. But three sandwiches are too many. 세 개 너무 많다고 얘기한 거죠. I'll just buy one. I'll just buy one. 한 개만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통한 거죠 지금. That's it. Great. Do you? 자 이제 that's it. 더 안 사겠다 했어. 근데 do you have a membership? 이릅니다. Do you have a store membership? No. 자 membership 없다 그러면 membership 왜 물어봤어? membership 있으면 또 깎아주니까. 네. 그렇습니까? But I have this coupon. 근데 membership 없는데 이제 뭐 했대? 쿠폰이 있대요. coupon. Can I use it? Sure. You'll get $2 off of the total. You will get $2 off of the total. You will get $2. 2달러 빼주겠다. Off of the total. 뭐에서 총액에서. 이 말이죠. Good. Here's my credit card. 그래서 이 사람이 12 더하기 5 빼기 2 할 줄 아냐 라는 듣기인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고1 듣기예요. 알겠습니다. 이게 고1 듣기고요. 그러면 고1, 고, 여러분들 고1에서 고2, 뭐, 고3, 이게 1년, 1년, 1년씩이잖아. 네. 고3 듣기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네. 아, 고3 듣기는 막 이러니까. 비행기 표 사러 가가지고, 어? 비행기 표 사러 갔는데 내가 뭐, 마일리지도 있고, 아~ 뭐 계산 막 시켜나 하더니, 그러면 뭐, 몇 세 이하면은 몇 퍼, 예, 퍼센테이지로 또 얘기해요. 네? 몇 퍼센트 할인해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5%. 왜, 뭐, 계산 막 하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숫자가 막 들려야 돼. 저절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숫자가 막 들려야 되고 숫자가 들리려 그러면 숫자를 나올 때마다 제발 읽으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라고? 170cm. 됐습니까? 숫자가 나올 때마다 꼭 읽으세요. 소리내면서.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소희야 하우롱 어쩌고저쩌고 물었더니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is the ruler? How long is the ruler? 했더니? It's 30 centimeters. It's 30 centimeters. 뭐 30는 우리 고마운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그렇죠? 31이 있죠. 30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영어가 답이나 뭐라고 물었더니? How was the movie? 그랬더니? It was boring. It was boring. 정답 할 수 있겠다. 규현아? 답은? How boring? How many cups do you need? 했더니 I need fi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런데 뭐 문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How tall is he? 키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뭐라고 한다? How tall is he? 라고 묻고 그다음에 he, how tall에 대한 대답 is 170cm. 이게 생각만은 뭐 tall 이런 말 생각했어요. He's 170cm tall. 기가를 70이야. 그 다음에 길이가 궁금하니까 뭐라고 묻는다? How long is the ruler? 룰러가 뭐예요? 자주. 자란 뜻도 있고 또 무슨 뜻도 있어요? 이런 뜻도 있어요. 통치자. 맞습니다. 그래서 뭐 영어 농담 중에서 뭐 교실에서 누가 제일 세냐 물어보면 자가 제일 세다 물어봅니다. 재미없네요. 네. 거기서 아는 게 아니다. 예? 네. 교실에서 자가 제일 세겠죠. 모든 걸 통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룰이 규칙이라는 뜻도 있죠. 네. 규칙을 적용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룰러가 통치자라는 뜻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영화가 어땠는지 묻고 있죠. 영화가 어땠는지 물었더니 How was the movie? 했더니 It was boring. 그러니까 it은 당연히 뭐지 좋았다? The movie. Movie was boring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How many cups? 그렇죠. 컵이 몇 개가 필요한지 물으니까 How many cups do you need? 했더니 I need 5 cups. 다섯 개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 how를 묶어줄 수가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1번하고 똑같은 how는 2번 또 4번.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 how들이 그렇죠. 지금 묶은 애들 전부 다 뭐? 의문부사. 그렇죠. 의문부사죠. 왜냐하면 어찌 큰, 어찌 긴, 어찌 많은 컵 전부 어찌 시들이 how들이. 하지만 3번 같은 경우에는 how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어쩌냐고. 그렇죠. 그래서 how에 대한 대답이 뭐였어요? boring이었죠. boring. boring의 뜻이 뭐예요? 지루함이라는 뭐니까? 형용사니까. 그래서 how만 의문 형용사인 거죠. 아니, 부사라고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how was the movie? was boring. 얘만 의문 형용사고 대답이 형용사로 나왔으니까 나머지 애들은 얼마나 많은 컵, 어찌 많은 컵, 얼마나 긴, 얼마나 큰, 어찌 긴, 어찌 많은을 어찌 시를 만든 거죠. 네, 이와 같이 how는 막 큰 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뮤지컬 어땠었니 하고 있고, 또 그는 얼마나 오래 잤니 하고 있고, 그는 얼마나 잘 운동하고 있니. 일단 시제로 한번 묶어볼까요? 시제? 1번은 무슨 시제예요? 과거. 그렇죠. 1번은 과거 시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뮤지컬이 어땠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2번, 그는 얼마나 오래 잤니? 이건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그렇죠. 이것도 과거 시제를 만들어야 되는 대상이고. 과거에 얼마나 오랫동안 잤었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럼 그녀는 얼마나 자주 운동을 하니? 이건 무슨 시제예요? 잠재 시제. 그렇죠. 그녀에 대한 팩트 체크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뮤지컬 안만기를 봤자 뭐니까? 이지니까 그거 어땠니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할 거고 How was it? 할 거고 이 자리에다가 이거 넣어주면 되니까 그 뮤지컬 어땠었니 묻고 싶으면 How was the musical? 그렇죠. How was the musical? 지루했어. It was boring. 재밌었어. It was interesting. 웃겼어. It was funny. 그렇죠. Fun은 재미있는 일이다 웃긴이 아니고요. 나 슬펐어. It was sad. 방금 얘기했던 fun, funny, sad, interesting, boring 전부 다 형용사니까 이 화음은 뭐다? 의문이 형용사인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같은 게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잠을 잤니? 시간의 길이를 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는? 얼마나 오랫동안 뭐 했니? 잤니. 그럼 얼마나 오랫동안이 앞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는 잤었니가 뒤에 있겠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How long? How long? 누가 잤었니? Did he sleep? 그렇죠. Did he sleep? How long did he sleep? 오케이. 그럼 여기에 대해서 5시간 동안 잤다라고 해봅시다. 5시간 잤다 싶다. How long did he sleep? 5시간 동안 잤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답하는 말 생각해 보세요. 왜 이걸 하는지도 잘 생각해 보세요. 5시간 동안이라고 했어.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잤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동안 3종 세트. 너 이거 못 들어봤어? 들어본 것 같아? 못 들어본 것 같아? 들어본 것 같아? 생각해놔. 5시간 동안 잤다고 대답하는 거. How long did he sleep? 그는 5시간 동안 잤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칼질하는 거죠. 누구는? 그녀는 얼마나 자주 뭐하니? 운동을 하니? 라고 자르면 안 되고 어. 운동하니? 한 덩어리 좀. 왜냐하면 네. 뭐가 있기 때문에 엑서사이즈. 엑서사이즈 뜻이 뭐예요? 운동하다. 운동하다라는 한 덩어리죠. 하다시피 이거. 네. 그래서 얼마나 자주? How often? How often? 그 다음에 그녀는 운동하니? 팩트 체크해야 되니까 How often does she exercise? How often does she exercise? exercise 동사니까 do 나 does 나 did가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 현재 시제로 she랑 사용해야 하니까 does가 나가면 되고 How often does she exercise? 그러니까
그럼 여기에다 대고 하루에 세 번씩 한다. 바로 대답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뭐라고 물었더니 How often does she exercise? She exercises three times a day. 하면 되겠죠. 3 times a day, 하루에 세 번씩. 됐습니까? 하루에 세 번씩 뭐라고요? Three times a day.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 대답 들어봐야죠.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그는 잤니?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did he sleep? 했더니 그는 잤습니다. He slept 5시간 동안. For 5 hours. 그렇죠. For 5 hours 하면 되겠죠. 5시간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이니까 점차 못 쓴다. For 쓴다. 그럼 이제 두개더 하겠죠. 그렇죠. 지난 여름 동안. During last summer. 그렇죠. During last summer. 이번에는 왜 during 쓴다? 겉동안입니다. 겉동안. Last summer 안만 길어봤자 일. 그렇죠. 어떤 겉동안 할 때는 during 쓴다. 얘도 동안이고, 얘도 동안이고, 그 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이번에는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말이고, 전부 다 동안인데 쓰는 게 단어가 다 다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몇 번째 이 얘기 듣는 거예요? 이제 여덟 번째 듣는 거죠? 됐습니까? 규현이 이제 네 번째 들었으니까 이제 한번 남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것 동안은 during, 누가 뭐뭐 하는 동안은 while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숫자 시간 단위 동안은 for. For 5 hours during last summer while asleep. 그래서 그가 5시간 동안 잤으면 he slept for 5 hours. 그러니까 어떤 것 동안 누가 뭐뭐 하는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때 각자 쓰는 게다 다르다는 거. 말은 그렇겠죠. 너무 어렵다. 좀더 연습할게요. 그러니까 진짜? 아, 저 듣고 싶어 하는 줄 알았어요. 여기. 아, 저희는 지금 떡볶이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why에 대한 얘기를 넘어갑니다. 자, why에 대한 대답 마찬가지 의문 뭐 얘는 뭐밖에 안 된다 했었냐면 의문 부사밖에 안 됩니다. When, where, how, why 등의 why에 대한 얘기.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화낸 이유를 물으니까 뭐라고 묻는 게 있고 Why are you angry? Why are you angry? 에 대한 대답 두 가지 종류 하면서 보겠습니다. Why are you angry? 에 대한 대답 잠깐만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두 가지 대답에 대해서 이따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이점은 뭐냐면 이거는 어떤 것 때문에고요. 얘는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그런 건. 됐습니까? Okay. Why are you angry? 니 때문에. 니가 무리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그 배우를 좋아하는 이유를 묻고 있죠. 네. 그렇죠? 그래서 너는 그 배우를 왜 좋아하니 하고 싶으면 Why do Do you you like like the the actor? actor? Why do you like the actor?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해볼까요? 그래서 잘생겼기 때문에 Why do you like the actor? 누가 잘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3번은 나에게 뭐한 뭐를 물어보는 거야? 거짓말 그렇죠. 나에게 거짓말을 무슨 시제에 과거 시제에 했던 이유를 묻고 있죠. 그래서 왜? Why? 너는 거짓말했었니? Did Did you you tell tell a a lie? lie 나에게 to to me. me. Why did you tell a lie to me?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Why did you tell a lie to me?다가 뭐 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할까? 이건 대답하기 Why did you tell lies to me?
돈을 사기치기 위해서 이거 너무 어려울 테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돈을 얻다가 뭐예요? 돈을 얻다 get some money 하면 되겠어요. 돈을 얻다가 get some money인데요. 네. 돈 뜯으려고 거짓말했어. 됐습니다. Why did you tell a lie to me? 돈 좀 얻으려고. 됐습니까? 네. 뭐 시내에 놀러 갔더니 아 뭐 지금 뭐 버스비가 없어서 다행히 만나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다행이네요. 됐습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만나본 적 있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됐습니까?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적어도 인생에 한 두 번 정도 만나고 있어요. 됐습니까? 네. 안 만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이제 4번 같은 경우에는 언제 누가 누구에게 뭐 했던 뭐를 묻고 있어? 언제? 과거에. 어젯밤에 누가? 그가. 누구에게? 너에게. 뭐 했던 이유? 전화했던 이유. 그렇죠. 그래서 그가 너에게 어젯밤에 왜 전화했니? 라고 묻는 거죠. 네. 그래서 왜? Why? Did you, 누가 그 전화했었니? Did he call you last night? 그는 어젯밤에 너에게 왜 전화했니? 라고 묻는데요. 뭐 전화한 이유를 어 나를 모닝콜 해줬다. 마이크풀니스. 그래서 야 나 지금 막 내일 시험이라서 다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졸려갖고 내가 딱 30분만 잘 테니까 이따가 그니까 좀 더 전화해 좀 깨워줘. 이런 상황 있잖아, 그치? 네. 됐습니까? 나를 깨우기 위해서 나를 깨우다가 뭐예요? 나를 깨우다 나를 깨우다 Wake me up. Wake me up. 나를 깨우다인데 나를 깨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왜 화났는지 뭐라고 물었더니 Why are you angry? 했더니 너 때문에는 이겁니다. 너 때문에는 Because of you. Because of you. 됐습니까? Why are you angry? 왜 화났어? Because of you. 니 때문에. Why are you angry? Because of you. 니 때문에 이 자식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가 무례했기 때문에를 만들 건데요. 무례하니 뭐예요? 무례하니. Rude. 또 있죠? Rude 말고 또 뭐도 있어요? Mean. 여러분들 mean 무슨 뜻으로 왜 먼저 만나봐요? 의미하다. 의미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얘가 무슨 뜻도 있다? 무례하. 그럼 네가 무례했기 때문에는 뭐다? 시제가 과거니까 Because you are mean. 됐습니다. Why are you angry? 너 왜 지금 화가 나 있니? Because of you. 이 때문에 이 자식아. 네가 무례했었기 때문에 Because you are mean. 자 그럼 이걸 선생님이 왜 얘기하는 거냐? 자, because of는 while 같아요, during 같아요? During. 그렇죠. 알겠습니까? because of 뒤에 뭐가 온다 그냥? God. 근데 because 뒤에는 누가 모아요? 주어와 동사가 온다는 얘기는 그 말은 because of는 뭐고? 전치사고 because는 뭐다? 접속사. 접속사다. Because you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Because of you. 어떤 것 때문에, 아까 어떤 것 동안이 뭐였어? 어떤 것 동안, 둘이 어떤 것이었죠? 네. 그럼 어떤 것 때문에는 뭐다? Because of 어떤 것. 그 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이 while you sleep이었죠? 네. 주어 동사 나왔는데 그거를 동안 만든 while sleep이 누가 뭐뭐 하다를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of가 아니고 뭐다? Because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왜 공부해야 돼요, 선생님? 이것도 우리말로 때문에고, 이것도 우리말로 때문에인데, 영어에서는 다른 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규칙상. 그렇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는 because of,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는 because. 그렇습니까? 공부하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그 배우를 왜 좋아하는지 물었더니,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이러네요. 그래서 너는 그 배우 왜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the actor? 그랬더니 그가 잘생겼기 때문에 Because he is handsome. He is handsome. 그래서 문장이죠, 문장. He is handsome은 완벽한 문장입니다. 근데 완벽한 문장을 why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줄 때는 아니, 네가 봤는데
만들어줄 때는 뭘 쓴다? Because 주어 동사가 온다. 그렇습니다. Why do you like the actor? Because he's handsome. 자, 그 다음에 너 나한테 거짓말 왜 했었니? 그랬더니 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 나한테 거짓말 왜 했었니? 뭐라고 물었더니 Why did you tell lie to me? 그랬더니 돈을 얻기 위해서 For get some To get some money 한 되겠죠. 그렇죠? Why did you tell a lie to me? 왜 나한테 나한테 거짓말 했던 거니? To get some money. 돈 좀 뜯어내려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어젯밤에 너한테 전화 왜 했었니? 뭐라고 물었더니? Why did he call you last night? 했더니, 나를 깨우기 위하여. To wake me up. To wake me up. 됐습니다. 자, 지금 방금 했던 to get some money, to wake me up은 공통점이 있죠. 뭐 앞에 뭐가 온 거야? 동사 앞에 뭐뭐 하다 앞에 뭘 썼어요? to를 썼죠. 뭐뭐 하다라는 말 앞에 to를 쓰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to 부정사. to 부정사라 그러죠. 네. 그렇죠? to 부정사에 몇 가지 자 to 부정사 to 뒤에 to가 오는 겁니다. to 뒤에 to가 오면 여러분 지금까지 뜻이 몇 개 된다고 초등학교 때 배웠죠? 네 개. 뭐뭐 하. 된다. 시 될 때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하여. 따질 수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한 이될 수도 있고 뭐뭐 해서 따질 때도 있고 네.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자 to 뒤에 to가 와서 뭐뭐 하는 것이 됐을 때 마치 to 부정사가 to do가 마치 뭐처럼 쓰이는 거야 이건 명사처럼 쓰이는 거죠. 왜냐하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 뜻으로 쓰였죠. 그렇죠? 돈을 좀 얻기 위해서, 나를 깨우기 위해서. 자 여기 to get some money, to wake me up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어? Why?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얘는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해석되는 경우에 마치 뭐처럼 쓰인다 그러겠어? 그렇죠. 부사적 용법이다. 수부정사의 부사용법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Why?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 부사는 뭘 보고 부사라고 하는지 계속 얘기했죠. 네. 뭐에 대한 대답이 부사가? When, where, how, why. 그렇습니까? 그 중에 여기서는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고 라고 해석해서 상관없습니다. 나를 깨우려고 돈을 좀 얻으려고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부사용법이라고 하냐면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젯밤에 나에게 그가 전화했던 의도가 뭐다? To wake me up 하기 위하여. 네가 나한테 거짓말했던 의도가 뭐다? To get some money 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책에서는 why에 대한 대답이 주로 because로 할 수 있다 했는데 사실 because 말고도 방법은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그냥 대화에 뭐 이거 안 보고 why 다 써볼까? 그래서 Why did he cry this morning? 그렇죠. 누가 언제 뭐 했던 뭐를 물어? 누가? 오늘 아침에. 누가? 누가? 언제? 오늘 아침에. 뭐 했던? 울었다. 뭘 물었어? 이유를 물은 거죠. Why did he cry this morning? 그리고 왜 그가 울었었니? Why did he cry? 언제? This morning.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왜 울었대요? Because he lost his cat. 그렇죠. 그의 고양이를 뭐 해버렸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를 보고는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러야 할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어 동사가 있죠. 네. 그래서 주어 동사가 있는데 어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네. 주어 동사가 있는데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뭐라고 그래요? 절이라고 한다 했죠. 아. 그렇죠. 절도 있고 뭐도 있어요? 후도 있죠. 결국 그럼 얘를 왜 절이라고 하는데 그럼 절 중에는 명사절도 있고 형용사절도 있고 부사절도 있습니다. 네. 그럼 당연히 무슨 절이겠어요? 부사절. 그렇죠. 왜 부사절이에요?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됐습니까? 이걸 보고 이유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Because he lost his cat 했기 때문에. 됐습니까? Why did he cry this morning? 왜 울었니? Because 그러니까 Because he lost his cash,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부사라는 말을 한 이유는 why에 대한 대답이 있고, 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누가 뭐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절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했던 거 이거 있죠? To get some money, to wake me up 보고는 부라 하겠어요? 절이라고 하겠어요? 절. 그렇죠. 구라고 하죠. 아, 아니, 저는 구라 생각했는데. 그러면 구에도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겠죠. 것이 있고, 어떤 이 있고,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답이 있죠. 그럼 얘는 무슨 구겠어? 부사구. 그렇죠. 이런 건 부사구로 나와요.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라고 하고, 주어 동사는 없고 동사만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라고 하면 돼요. 그럼 because he is handsome은 무슨 뭐겠어? 무슨 뭐겠어? 부사 절이겠죠. 그렇죠? Because you are mean은 뭐겠어? 부사 절이겠죠. Because of you는 뭐겠어? 부사고. 그렇죠. 이런 걸 부사구라고 한다.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 명사라고 하겠죠. 네.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 명사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어떤 시면 형용사라고 하겠죠. 네.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분사라고 하겠는데 거기에 누가 뭐 한다가 있었으면 저희라고 그러고 누가 뭐 한다가 없으면 부라고 한다고. 됐습니까? 자, 이런 문법적 용어들도 알아둬야 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뭐 한 중2만 돼도 그냥 이건 명사구야, 이건 형용사 절이야 뭐 이렇게 지나가버립니다. 고등학생 되면은 뭐, 그 마찬가지고. 자, 이거 봐봐. 이거 명사절이잖아. 말입니다. 그니까? 그러면, 아, 명사절이다. what에 대한 대답인데 누가 뭐 한다가 있었구나. 이런 얘기가. 끊어있기 뭐, 통해서 문법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누가 언제 뭐 하는 뭐를 물어. 누가? 너가. 네가 언제? 지금. 현재 시제는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어디로? 거기로 뭐 하는 가는 뭘 물어 이유 물으니까 why do you go there 왜 why 너는 가니 이거 어디로 거기로 why do you go there 참 되어 보니까 아까 안 했는 거 생각나네 했구나 to the market이었죠 아까는 why do you go there 그래서 네가 거기에 가는 이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왜 거기 간대요 because my cousin lives there. 그치. 나의 사촌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ecause my cousin lives there. 그쵸. 이거 뭐에 대한 대답도 버리고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뭐라 그러고 동사 그러고 여기에 누가 뭐 한다 있으니까 절이라고 한다고. why do you go there? 근데 여기에다 대고 because my cousin lives there 해도 되겠지만 여기에다가 나의 사촌을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대답해도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대답 말고 나의 사촌을 만나기 위하여는 뭐예요? To 그렇죠? To with my cousin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걸 보고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 부사라고 뭐라 그러겠어? 부라고 하겠죠. 이걸 보고 to 부정사 부라고 하면 되는 거고. Why do you go there? 왜 거기 가는데? To meet my cousin 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Why does she hate the dog? 하고 있네요. 그래서 누가 언제 무엇을 뭐 하는 뭐를 묻고 있죠. 그렇죠. 누가? 그녀가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무엇을 그 개를 뭐 하는 싫어하는 뭘 물어 이유 그렇죠 그래서 왜 why 그녀가 싫어합니까 does she hate 무엇을 the dog why does she hate the dog 그녀는 그 개를 왜 싫어하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거 영어로 대답할까요 뭐라고 because the dog bit her before because the dog bit her before 그럼 bit 보면 요새 한참 하고 있는 거 얘기해 좀 내줘 그렇죠? 그래서 뭐? 빈. 그렇죠. 니들 시험 치면 되겠네. 바이트 빈튼. 그렇죠. 불규칙 동사 열심히 외우면 만나봤을 때 당연히 바이트 뭐 하다? 물다. 무슨 품사니까? 동사니까 당연히 뭐 할 거고 삼단변신 할 거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러고? 뭐라 얘를 보고 학교에서는 뭐라 그런다?
또는 PPO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뭐라 그런다. 입장 바뀐 거죠. 그 피트의 뜻은 뭐겠죠? 물리는. 그렇죠. 물리는이겠죠. 그렇습니다. But this bitten.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부유동사 2학년 되기 전에 꼭 떼야 돼요. 그렇습니까? 네. 2학년 1학기 때 처음 나오는 문법이 뭐라고? 현재 완료 시제라고요. 그렇습니까? 태그 플러스 태그 PPO. PPO 그때 무지하게 씁니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건 과거 시제인 거죠. 그녀가 그녀를 전에 뭐 했었기 때문에 물었었기 때문에 Why does she hate the dog? Because the dog bit her before.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 before하고 over의 차이는 나중에 현재 완료 시제 할 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줄지 부분이 뭔가 잘못됐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1번 단서를 바르게 고쳐서 A와 B의 대화를 완성해주세요. A가 뭐라고 그랬더니 Why do you like him? Why do you like him? 했더니 It's because he is kind. It's because he is kind. 오케이. 그래서 Why를 because로 바꿔야 된다. 자, 그럼 좀 이따 여러분들 It's because he is kind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얘기해주세요. It's because he is kind에서 생략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됐습니까? Why do you like him? 해서 그를 좋아하는 이유를 물었더니 왜 좋아한다? 그가 친절하기 때문에 because he is kind 하기 때문에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 대화 뭐 알맞게 고쳐서 대화를 완성시켜주세요. 그 Why is she so excited? 그랬더니 It's because she won the game. 그래서 그녀가 왜 그렇게 신이 났나요? 이 말로 Why is she so excited? 왜 신났니? 그랬더니 왜 신났대요? 그녀가 게임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 여기도 마찬가지 생략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시죠? 네. 그렇죠? 뭘 생략할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excited 나온 김에 뭘 얘기하겠죠 내가? 네. 그렇죠. excited 얘기하겠죠? 그렇죠. 또 뭐 얘기하겠어요? excited. 그렇죠. excited 얘기하겠죠? 근데 얘기 안 할 때도 된 것 같으면 자꾸 얘기하죠? 네. 여러분 제대로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Excited에 대한 얘기를 해주세요. Why is she so excited? Because she won the game. 뭐 won 하면 뭐가 생각나요? Win 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 문제죠. 과거의 게임을 즐겼기 때문에 신이 났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답인 뭐라고 하면 될까? Why did you meet him yesterday? 했더니 Because we took tennis lessons together. Okay. 그래서 다 잘 하셨고요. 다 맞는 대답들이고요. 여기서는 뭐 할 거냐? 수업을 갔다라는 수고가 뭘까? 나 수업을 갔다라는 수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너는 그를 왜 좋아하니? 뭐라고 물었더니 Why do you like him? 그랬더니 생략할 수 있는 말 생략하고 대답하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Because he is kind. 그래서 it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러니까 Why do you like him? 그랬더니 because he is kind. 그럼 여기도 2번도 똑같겠죠? 네. It's because 할 때 because 앞에 있는 it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신났니? 뭐라고 물었더니 Why is she so excited? 그랬더니 왜? Because she won the game. 그래서 excited의 뜻은 신나는 거예요. Excited는 신나게 하다. 그렇죠. 신나게 하다는 거죠. 신나게 하다. 그럼 exciting의 뜻은 신나게 하는. 그렇죠. 신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ing 형용사는 이게 신나게 하다가 동사인 거죠. 원래 모습이. 그렇죠. 그래서 원래 excite가 신나게 만들다, 흥분시키다 이런 뜻인데 ing형이 되면 흥분시키는, 신나게 만드는이고요. ed형은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신나게 하는 걸 당했으니까 신이 난, 흥분된 이런 뜻이다. 입장 바뀐 어떤 뜻이다. 그가 흥분된 신이 난, 신나게 하는 흥분시키는, 신나게 하다 흥분시키다. 그래서 수업을 받다가 뭐예요? Take lesson. Take lessons 하면 되겠죠. Take lessons 하면 수업을 받고, 이게 take의 뜻이 뭔가를 받아들이다 라는 뜻도 있죠. Take lessons. 뭐 여기서 영어 수업 받다 하고 싶으면 take an English lesson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헤이, 칼질학이네요. 너희 선생님 어디 왜 놀라셨니?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 과거 시제로.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선생님 자꾸 무슨 시제인지 묻는데 중2쯤 되면 자동으로 문장을, 한글 문장을 보자마자 무슨 시제인지 알아야 돼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그 노래를 왜 좋아하니? 무슨 시제예요? 그쵸. 너에 대한 팩트체크죠. 네. 그 다음에 그는 왜 매일 조깅하러 가니? 무슨 시제예요? 그쵸. 그의 습관의 이유를 묻고 있죠. 현재 습관. 팩트체크죠. 그는 지난주에 왜 부산에 갔니? 무슨 시제예요? 당연히. 과거 시제죠. 아, 그럼 칼질하겠습니다. 누구는? 언제? 언제? 왜? 왜? 뭐 했니? 몰라주니. 그래서 너의 선생님, 만약에 남자 선생님입니다. 암만 길어봤자? He. 이제 왜 하는지 알죠? 됐습니까? 그래서 왜? 이 장문에 하는 왜? Why was your teacher surprised yesterday? Why was your teacher surprised yesterday? Why was he surprised yesterday? Why was she surprised yesterday? 이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Why was your teacher surprised yesterday? 이렇게 되는 거 지금. 그죠? 네. 죄송합니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무엇을 그 노래는 왜 뭐하니 좋아하니 그래서 왜 너는 좋아하니 되겠죠 왜 why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무엇을 the song why do you like the song because it is good 하면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뭐 노래 좋아하는데 이유 있나 좋으니까 좋아하겠지 그러니까 why do you like the song because it is very good Because it is exciting. 신나기 때문에. 그 다음 그래서 누구는? 왜? 얼마나 자주? 매일. 뭐 하러 가니? 조깅하러 가니. 조깅하러 가다. 수영하러 가다. 이런 건 당연히 통째로 알아둬야 되겠죠? 네. 그래서 왜 그는 가니 하면 되겠네요. 왜? Why? 그는 갑니까? 조깅하러? Does he go jogging? Why does he go jogging? 그 다음에 매일매일 every day. Why does he go jogging every day? 그래서 every day는 그렇죠. 반드시 셀 수 있어야 되며 또 반드시 단수로 해야 됩니다. 셀 수 없는 거 못 와요. 그렇습니까? Why does he go jogging every day? 그 다음에 누구는 언제 왜 어디로 부산으로 뭐 했니 갔니 그럼 그녀는 왜 갔니 하면 되겠냐 왜 why 그녀가 갔었나요 did she go 어디로 부산 to 부산 언제 last week why did she go to 부산 last week 어? 오케이. 이렇게 되었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좀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되게 오래간만에 한 100만 년 만에 진짜 오래간만에 설명은 다 했는데 문제를 못 풀었어 다음 시간에 다
네? 다음 거 하자고? 문제만 풀고요. 한번 읽고. 혹시 이런 게 있으면 풀어볼까? 내가 막 쓸데없는 카톡 만드는 거 같아. 13이면 진짜 외롭게 생긴 거 같아. 어렵네. 진짜 어렵네. 뭔가 답이 다를 것 같은데? 너랑 나랑 다르지. 어? 이건 없네. 여기 있을 수도 있어. 어? 아니요. 아니요. 없어요. 여긴 줄 알고. 구글아 잡지에서. 옛날에 쓰던 거. 플래스 카드 하기 전에. 재밌는데. 진실 나온 것 같은데. 사기됐네. 어? 진실 나온다. 공유, 위너스의 교원. 33? 그럼 내가 이렇게 했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검사. 이게 무슨 생일이었는데요? 네. 여러 가지 하셨네요. 좋아. 네, 쓸데없는 되게 많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이게 13이었죠? 아니요. 거짓말하고 그러냐. 13도 쳐보자. 왠지 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 30단위만 있어? 네. 왜 이렇게 난리야. 아니에요. 너 탑재면 공부해야 돼? 아유 탑재 에이 없나보다 너 탑재면 공부해야 돼? 안되겠네. 자 그래서 카테고리 아 넘버 13 카테고리 엔터테인먼트 타이틀 Dreams in Movies 그래서 영화 속 지루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오락이죠 오락 됐습니까? Okay, that was when you watch a movie. When you watch a movie, you often see many familiar scenes. You often see many familiar scenes. Famili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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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miliar가 뭐였어요? 친근한. 친근한 익숙한. Now here are some of the most common ones. Here are some of the most common ones. Scene one. Scene one. When the hero shoots at 20 people. When the hero shoots at 20 people, he kills them all. However, when 20 people shoot at the hero, they never kill him. Okay, 꼭 따라 읽으세요. Scene 2. The hero is running away from the bad guys. He turns the corner. But there is no way out. Scene 3. In an action movie. There may be hundreds of bad guys. But they never attack the hero at the same time. But they never attack the hero at the same time. They wait and attack the hero one by one. They wait and attack the hero one by one. Scene 4. Scene 4. A building is burning. Everyone tries to run outside. But door is always locked. There is also a crying child. Inside the building, of course. These scenes make movies more exciting.
but many people are tired of them. But many people are tired of them. They want to see clever new movies. They want to see clever new movies. Which break these rules. Which break these rules. Okay, 그래서 네. 그래서 이 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칙으로 나타낼 때 Dangerous situations always get worse. Worse에 대한 얘기죠. Worse는 무슨 뜻이고? 더 나쁜. 그렇죠. 더 나쁜이죠. 그래서 뭐의 무슨 형? Bad의 비교급. 그렇죠. Bad의 비교급이죠. 자, 형용사나 부사는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있죠? 네. 그래서 bad가 원급이고 worse가 비교급이면 최상급은 뭘까요? worst. 그렇죠. 오, 어떻게 알았어요? worst. 최악의. 그래서 옷 못 입는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패션 테러리스트. worst dresser라고 해요. 아, 그래서 worst dresser의 반대말은 best dresser겠죠. 아. 그렇습니까? 최악의 worst. 더 나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worse의 뜻이 더 안 좋은이고 get 뒤에 무슨 시 온 거야? get 뒤에 어떤 시? 그렇죠. 그럼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는 건. 네. 그래서 누가 위험한 상황이 항상 더 악화된다는 말이죠. 위험한 상황이 항상 더 악화되는 거는 scene1은 위험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건가요? 네. 아니죠. 그쵸? 씬2는 위험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건가요? 잠시만요. 이제 안 풀어왔네요. 아니, 풀어왔는데 옛날에는 위축했으니까. 아, 지금 좀 실력이 늘었나요? 아, 그쵸.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 위험한 상황이 항상 더 악화된다라는 건데 1, 2, 3, 4 중에 위험한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게 1, 2, 3, 4 중에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1번은 누가 뭐 할 때 주인공이 20명의 사람들 향해 총질을 하는 거죠. When the hero shoots at 12 people, he kills them all. 그가 20명을 다 죽여버리죠. 네. 근데 반대로 그러나 20명의 사람들이 주인공을 향해 총질을 할 때 그들은 주인공을 절대 안 죽인다, 못 죽인다 이런 얘기 하고 있을까? 위험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이거. 네. 하지만 씬2는 뭐라 그래요? 주인공이 is running away from bad guy. 나쁜 놈들로부터 뭐하고 있는 중이래요? 도망가고 있는 중이래요. 뛰어서 도망가고 있는 중이래요. 근데 그 녀석, 그러니까 지금 나쁜 놈들한테서 쫓기면서 도망가는 거 안 좋은 상황이 dangerous situation이죠. 네. 근데 주인공이 뭐 했더니? 오뚜기를 돌았더니? 뭐 한대요? 출구가 없대죠. 그렇죠? There's no way out. 그러니까 이게 dangerous situation인 나쁜 놈들로부터 쫓기는 게 dangerous situation인데 출구가 없으면 get worse. 더 안 좋아지는 게 맞죠.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scene 2가 dangerous situation. 그 다음에 scene 3 보겠습니다. 이거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거. 그렇습니까? 3번에 in an action movie. 액션 영화에서 there may be 100 bad guys. 뭐가 있을 수가 있대요. 수백 명의 나쁜 놈들이 있을 수가 있대죠. 네. But they never attack the hero. 그들이 절대 공격을 하지 않는데 주인공이에요. 네. 어떻게? 같은 동시에 그렇죠. 동시에 공격을 하지 않는데도 그들은 나쁜 놈들이면서 나쁜 놈들이 뭐 했다가 뭐 한대요? 기다렸다가 공격한다. 공격 안 되는 거죠. 주인공은 몇 명씩? 한 명씩. 그렇죠. 그러면 안 좋은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죠 이거. 네. Scene 4. A building is burning. 건물이 뭐 하고 있대요? 타고 있어요. 불타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 한대요? 밖으로 뛰어나가고 있어요. 밖으로 뛰어나가려고 뭐 한대요? 노력하대요. 그러나 그 문이 항상 잠겨있대요. 그렇죠? 건물이 타고 있는 거 지금 위험한 bad situation인데 dangerous situation인데 문이 잠겨있으면 get worse 하는 거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게다가 또 뭐도 있대요? 울고 있는 애까지도 있대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4번도 dangerous situation always get worse. 위험한 상황이 항상 더 악화된다. 2번, 4번이 dangerous situations always get worse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fighting에 대해서 물어봤죠? 네. 그렇죠. ing에 대해서 물어보면 항상 둘 중 뭐냐 이거죠. 네. 둘 중 뭐예요? 이긴 거. 그렇죠. 싸우는 것일 수도 있고 싸우는 중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싸우는 것이죠. 네. 싸우는 것이 어떻대요? 너무 쉽대요. 너무 쉽대죠. 누구한테는? 영웅한테. 그렇죠. 주인공에게는
너무 쉽다. 승용 싸우는 게 너무 쉬웠던 거 뭐예요? 1번이랑 한국어. 그렇죠. 네. 한 명, 자기 혼자 20명 쓰고 20명 다 죽고, 20명이 나 있으면 난 안 죽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야? 수백 명의 나쁜 놈들이 있는데, 한 명씩, 자, 다음 몇 차례. 그렇습니까? 싸움이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과 영화 장면으로 언급된 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본과 같은 그림이 언급된 적이 있나요? 네. 어디 나오는 거? 신쓰리. 신쓰리가 뭐였는데? 이거 한 명씩 죽이는.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 이 장면에서 묘사하고 있는 게 뭐예요? I got there. Maybe hundreds of bad guys, but they never attack the hero at the same time. They then attack the hero one by one.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게 바로 one by one 한 명씩 차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나오고요. 선생님 동그라미 했다고 답 아니에요. 나오니까 또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장면 어디 나오나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네. 그렇습니까? 이건 보니까 뭐 떨어져서 죽는 장면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이런 장면은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장면 어디 나오던가요? 2번. 그렇죠. 그럼 이거 볼까요? The hero is running away from the bad guys. He turns the corner. But there is no way out. 추 없다. 모퉁이를 돌았더니 막다른 골목길에 오므로 나오기로. 그니까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V라고 써놨어요. V. 네. 그래서 문제에 V라고 써놓으면 이거는 어떤 능력을 물어보는 거야? 어휘력. 그렇죠. 보케블러리의 V니까 어휘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단어의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자, 그러면 문장은 완 fill in the blank라고 하죠. 이런 문제를 보고. 자, if something is blank라면 만약 뭔가가 어떻다면 it happens often. 그것이 뭐 한대요? 그것은 자주 발생한다, 일어난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어요? Something is 만약 뭔가가 어떻다면 그것은 자주 발생한다. 여기 들어가는 건 일단은 무슨 시야? 무슨 시야? 당연히 어떤 시죠? 비례파라 합쳐져서 어떻다 만들 거니까. 네. 그럼 여기에 우리말로는 흔한인 거죠. 흔한. 그렇죠? 그럼 흔한이 어디 있어? 바로. 바로 뭐예요? 커먼. If something is common, it happens often. 만약 그 어떤 것이 어떻다면 흔하다면. 그 어떤 것은 뭐한다? 어찌 발생한다? 자주 발생한다. 커먼에 있었던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Here are some of the most common ones. 여기에 가장 흔한 것들 중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죠. 흔하면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영풀이 문제를 읽어. 네. 그 다음 두 번째, if something is 어떻다면, 만약 뭔가 어떻다면, you know it well. 너는 그것을 잘 알고, 잘 알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면 만약 어떤 것이 어떻다면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어요? Familiar. 그렇죠. 여기 들어가면 바로 뭐? Familiar. Familiar의 뜻이 뭐예요? 익숙한. 그래서 만약 어떤 것이 familiar 하다면 you know it well. 너는 그것을 어찌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G라고 써놨네요. 그렇죠. 이번에는 어떤 능력? 문법이죠. 자, 그러면 필요하면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이거 뭐 맨날 하는 칼질이죠? 네. 누구는? 나는. 누구를?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소녀를. 무대에서 춤추고 있는 소녀를. 자, 선생님이 이 표시 왜 하는지 알죠? 네. 왜 해요?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서. 그렇죠. 어떤 시가 길어져서 뒤로 가기 때문에 우리말에는 안 일어나는 일이죠. 영어랑 달리. 그러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초반단 버전은 나는 그녀를 안다는 거죠. 네. 나는 그 소녀를 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I know. I know. 누구를? The girl. The girl을. 네. 나는 그 소녀. The girl은 the girl인데 뭐하고 있는? Dancing on the stage. 그렇죠. 댄스가 아니고
dancing on the stage로 바꿔줘야 돼. I know the girl dancing on the stage. I know 나는 안다고 한 거고 the girl, the girl은 the girl인데 어떤 dancing on the stage 하고 있는 the girl. dance는 춤추다는데 dancing 하면 무슨 뜻이 될 수도 있어? 춤추고 있는이라는 무슨 뜻이 됐습니까? 어떤 뜻이 됐습니까? 어떤 소녀를 안다는 말을 만들 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I know the dancing on the stage. 됐습니까? 자. 참 규현이가 리더스뱅크 처음 해봐서 잘 모를 텐데 내 수업은 사실 어떻게 내가 지금 모든 책을 네가 지금 받는 것처럼 이렇게 수업 안 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간 것 같지. 왜 그러냐면 얘들은 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자, 내가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뭐 이렇게 뭐 조사해오라고 막 시켜. 됐습니까? 그럼 조사해오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단어는 어디서 시험 치고 있는 거 알지? 우리 클래스 카드에 있는 거 턴더 코너 나온 거 봤지? 어? 자 여기에 지금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어디에 나오는 단어냐면 여기 이거야 이거. 오늘 공부 뭐 있나? At the same time, attack. Hundreds of way out. 네, 여기서부터 시작되네. 이거 있었던 거 뭐예요? 이 단어 얘기된 거. Falling. Falling since in action movies. 그쵸? 이거 어디 나왔더라? When you watch a movie, you often see many familiar scenes. Familiar scenes. 여기 어디 나왔어요? Here are some of the most common ones. 그쵸? 이것도 나왔고, 먼저 텀더 코너 봤고, 그 다음에 way out 어디 나왔더라? But there is no way out. Way out. Way out. 이거 없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인 거야. 이거를 익혀야지 이게 되는 거야. 톱니바퀴 물려가지고 딱딱딱 맞아 들어갈 거야. 여기 있는 단어를 알지 뭐 그런지 알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다섯 개씩이거든. 한 유닛씩. 다섯 개씩 한 유닛씩이야. 그러면 여기에 제목이 뭐야? 이 단어장의 제목이. 이렇게 돼있지. 그치? 그럼 지금 몇 번을 하는 거야? 오늘 수업을? 14를 한대지. 그치? 그러면 14를 하고 15를 하면 다 끝나겠지. 그치? 그러면 더 단어장 공부할 거 없겠네가 아니고 중1 클래스 안에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슬슬 끝날 때쯤 이게 공부해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리더스뱅크 1은 몇 학년용? 1학년. 1학년용이죠. 모래.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정도의 단어는 표준적으로 중학교 1학년 정도면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알아야 할 단어란 말이에요. 알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알아가야 할 단어란 말이야.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Number 14. Category? PC. Psychology죠, 이놈들아. 뭐라고? Psychology. 뭐라고? Psychology. Psycho 몰라? Psycho? Psychology. Psychology. 그 사이가 아니고요. 맞습니다. Psychology. 그 다음에 제목, 타이틀, 제목은? Intelligence versus Emotion. 그래서 Intelligence versus Emotion. 그렇습니까? 이거는 보통 뭐뭐 대 뭐뭐. 서로 뭐 할 때? 비교, 비교할 때 쓰고요. Intelligence versus emotion. 이거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Versus. 오케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Wrong gets good grades at school. Wrong gets good grades at school. He is very bright and does well. He is very bright and
does well in almost all of his subjects. However, he has few friends. People don't enjoy talking to him. Because he doesn't make them comfortable. Chris doesn't get very good grades. But he has lots of friends. Everyone comes to talk to him. Chris treats his friends kindly and understand. 아, 이상하게 읽었다면. Chris treats his friends kindly and understands their feelings very well. Can you guess? Who will be more successful in life? According to Peter Salovey. A professor at Yale University. The answer is Chris. Why? He says. Good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To success. Than good grades. 네, 원래는 읽기 연습을 훨씬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죠. 그렇죠? 특히 너 좀 많이 읽어야 되겠어. 됐습니까? 네, 읽기가 제일 중요해요. 영어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건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빨리 읽고 싶으면 소리 내서 무엇도 읽으세요. 그러면 빨리 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너를 지켜봅니다. 그렇죠? 읽기가 느는지 안 느는지. 집에서 네가 열심히 한다면 점점 읽는 게 늘겠죠. 그쵸? 근데 네가 집에서 내가 그냥 뭐 선생님이 잔소리 하면 난 모르겠다 안 하면 내가 무슨 숙제를 해요? 그 녹음해. 그렇죠. 녹음해서 나한테 카톡으로 보내야 돼. 알겠습니까? 연습 많이 했구나. 많이 했어요. 많이. 그렇죠. 블로그 볼 때마다. 네. 아, 블로그들 힘들 것 같아. 백전노장의 뭐 용사를 봤네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실력이 늘지. 좋아. 됩니다. 그래서 제발 좀 읽어.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진짜 카톡을 녹음해서 보내라고 한다. 근데 제일 좋은 게 소리 내서 읽는 건데 그걸 안 하면 답답해 죽겠다니까. 됐습니까? 그걸 하면 그냥 조금만 시간 드리고 팍팍팍팍 쉽게 될 수 있는데. 알겠습니까? 네. 자, 일단 전에 안 하는 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어휘. 됐습니다. 여러분 단어 뜻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어요. 됐습니다. 네. 사이콜로지는? 네. 사이콜로지는? 그걸 안 나와요. 심리학이죠. 아, 네. 됐습니다. 아, 사이콜로지스트. 아, 응? 이거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죠. 맞아, 맞아. 사이콜로지 심리학이고요. 아닌걸.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는? 지능이죠. 이모션은 감정. 됐습니까? 이렇게 단어의 뜻을 물었을 때 툭툭 튀어 나와야 돼요. 네. 그 다음에 good grades. 좋은 성적이죠. 그 다음에 bright의 뜻이 많죠. 근데 여기서는 뭐가 어울려요? 그렇죠. 똑똑하니죠. 됐습니다. 똑똑한 영리한. bright는 원래 많이 쓰는 뜻은 밝은, 환한 이런 뜻입니다. 밝은, 환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똑똑하니죠. 좋고요. 그 다음에 do well은 잘하다죠. 뭐뭐를 잘하다. 비구대하고 다 비슷했습니다. do well 잘한다 얘기죠. 잘한다. 됐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얘기죠. 그 다음에 나가서 comfortable 편안한. 그 다음에 나가서 treat 대하다 대접하다 다루다. 그다음에 guess 추측하다 생각하다 추측하다가 아니고요 어둠 쌓다가 아니고요 추측하다 추측하다 successful 성공적인 성공한 미션
successful. Mission complete. Mission complete. According to 뭐뭐에 따르면. 그렇죠. 뭐뭐에 따르면. 피터 샌드베이 몰라보네? 사람 이름은? 아, 샌드베이 사람 이름 프로페서 교수 교수 유니버시티 대학교 대학교 그다음에 relationship 관계 관계 뭐 important는 알 거고 네. success 성공 성공 그렇습니까? 잘하죠. 네, 그렇게 시켰는데 그러면 잘 해야지. 그러니까. 자, 방금 했 규현아 이걸 방금 했던 거 잘하려면 요 숙제를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뭐 어려운 거 시키는 거 아니고 중1들이 알아야 할 단어 수준이 유생크 원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보겠습니다. 뭐 할 차례죠? 물어볼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부터 할 건데요. 게시 무슨 뜻도 있고 봤다라는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는데 되다라는 뜻도 있고 그렇죠? 게시 어떨 때 봤다라는 뜻이 되고 어떨 때 되다라는 뜻이 되는지 얘기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오케이. 뒤에 무슨 시가 오느냐에 따라 달린 거죠. 게 뒤에 무슨 시가 오면 봤다가 되고 게 뒤에 무슨 시가 오면 되다가 되겠죠.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writing from there, and I'm going to insert that subject. 자, almost 뭐 뜻이에요? Almost 거의. 거의죠, 거의. 거의 대부분이고. 그럼 이제 very bright. Bright 대신 쓸 수 있는 그 S로 시작하는 단어. 아. 동의어 학습이랍니다, 이거. 동의어. 동의어. 같은 뜻을 받은 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however가 있는데요. 네. however를 어떤 상황에 쓰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however를 어떨 때 집어넣으면 어울리는지는 however 앞에 뭐가 나오고 however 뒤에 뭐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죠. however 뜻이 뭐예요? 그러나, 그런데 이렇게 뜻이죠. 그러니까 아, TV? 아,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건지. 왜 이걸 물어보냐면 나중에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유형의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비워 빈칸 놔둬, 빈칸. 빈칸으로 놔두고 여기 뭐 들어가면 좋겠냐 이런 거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미리 예방접종하기 위해서 however가 왜 여기 있는 게 어울리냐. however 어떨 때 쓰느냐. 그 다음에 예약 주세요 될 건 여기다 쓸게요. 첫 번째는 to 뒤에는 to 뒤에는 그거 전에 여러분 수업 해준 적이 있어요. to 뒤에는 그 다음 얘랑 비교하는 건 뭐겠어요? 비교해야 되겠죠? 뭐랑 비교하겠어요? little 뒤에는 자, little이 어린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뜻 말고요. 다른 뜻일 때 얘기할 겁니다. 지금 보면 뷰 뒤에 뭐가 나왔는지 뻔히 보여요.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수나 양 표현이라고 합니다. 수량 표현. 수량 표현에서 뷰 뒤에는 무슨 명, 어떤 명사가 와야 되고, little 뒤에는 어떤 명사가 와야 되는지. 됐습니까? 그 다음 비교할 게 뭐냐? 어, 퓨 뒤에는 그 다음에 어, 리틀 뒤에는 여러분들 표정 보니까 내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해준 모양이네요? 네. 아, 그래요? 그럼 지금 수업할게요.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자, 이 수량 표현에서 중요한 내용인데요. 퓨 뒤에는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됩니다. 그 뒤에는 셀 수 있는 복수형이 와요. 셀 수 있는 복수명사.
여기도 책에 보면 he has a few friends가 보이죠? 네. 그렇죠? little 뒤에는 셀 수 없는 명사가 옵니다. 여기도 똑같아. few라는 단어 자체의 뜻이 개수가 약간 있는 이란 뜻이야. 개수가 약간 있는. little은 뭐 어린 이란 뜻 말고 little boy 할 때 little 말고 little money 이럴 때 양이 조금 있는 이란 뜻입니다. 양이 조금 있는 little money. 그러면 few 뒤에도 똑같이 없음 영상 와요. 어, little 뒤에도 똑같이, little하고 똑같이, 셀 수 없는 명사랍니다. 그런데, few하고 little의 표정은, 예. 자, 와서 표정 그리시는지. few하고 little의 표정은 이래요. 하지만, a few하고 a little의 표정은 이렇습니다. 뭔 소리 한 건지 선생님 모르겠어요. 뭐래? 이상한 표현하네. 자, 뭔 소리 한 거냐?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살짜리 꼬맹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44살 먹은 아저씨가 있어요. 친구를 만나러 간대요. 두 사람이. 그렇습니까? 얘 주머니에 1,000원이 있어. 이 사람 주머니에도 1,000원이 있어. 그럼 5살짜리 꼬맹이가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을 보면서 나에게는 1,000원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나 주머니 1,000원 있네? 말하겠죠? 네. 아싸, 1,000원이다. 알겠죠? 됐습니까? 34살짜리 아저씨가 친구들 와서 오늘 술 마시고 막 뭐 재밌게 클럽 가야 된다. 44살짜리 참 클럽 못 가. 클럽 미안한데. 됐습니까? 뭐 하여튼. 주머니에 1,000원 있는데. 자, 뭔 얘기하고 싶은 거냐? 금액은 똑같죠? 네. 금액은 똑같은데, 얘 표정은 어떻게 쓰였겠지? 네. 그쵸? 얘 표정은 이렇겠죠? 네. 그래서 5살짜리 꼬맹이는 주머니 안에 있는 1,000원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I have. 이게 머니를 얘기할 건데, 머니는 셀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I have a little money. 라고 하면서 이건 뭔 뜻이다? 나는 약간의 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1,000원을 가지고. 그럼 포지티브예요? 네가티브예요? 방금 못 알아듣죠? 아, 네. 포지티브예요. 그렇죠. 네가티브가 부정적. 그거 하는 거 봤어. 아, 진짜? 긍정적. 네, 긍정적. 그러니까 어가 있으면 긍정적이란 말이야. 어가 있으면. 네. 됐습니까? 근데 44살 먹은 아저씨는 뭐라고 하겠어? I have a little money 하면서 자 이거는 해석이 중요한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는 돈이 거의 없다. 됐습니까? 네. 자, 그 말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few 하고 a little은 어가 없는 대신 내 안에 뭐 있다? 내 안에 뭐 있다? 내가 방금 이거 어떻게 해석했어? I have a little money 무슨 뜻이라고? 나는 돈이 거의 없다. 없다. 네. 그니까, 나는 돈이 있다고 해석하면 안 된다만, 난 돈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해야 돼.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부정적. 네거티브 하단 말이죠. 됐습니까? 포지티브 하지 않고 네거티브 하단 말이죠. 됐습니까? 이게 나중에, 이거를 이제 말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학력이 쭉 올라가면 어떤 글을 읽고, 이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고르라는 문제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뭐 똑같은 거. 뭐 예를 들어서 내 친구가 두 명 있어. 그쵸? 우리 학교에 나랑 친한 친구가 두 명 있어. 그쵸? 그러면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애는 뭐라고 할 거고? I have a few friends.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해석한다? 나에게는 몇 명의 친구가 있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친구 두 명인데 아, 난 친구 두 명밖에 없어 이런 애는 뭐라고 그러겠다? I have a few friends. 그렇죠. I have a few friends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해석한다? 나는 친구가 거의 없다. 그래서 내 안에는
어가 없는 대신 뭐가 있다? not이 보고 있다. 됐습니까? 또 설명할 거예요. 뭐하냐 한 두 번째 설명한 것 같네요. 됐습니까? 네. 교회의 첫 번째고. 됐습니까? 이제 네 번 남았고 세 번 남았네요. 됐습니까? 다음부터 별로 알려요. 네. 괜찮네요. 예, 그래서 Q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여기 표정 뭐라고 어떤 표정 보니까 그렇죠. 찡그러진 표정이겠죠. 그리고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어? 친구가 거의 없다. 그렇죠. 친구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People don't enjoy talking to him because 일단 여기까지 People don't enjoy talking to him 에서 뭐에 대해서 보나요? 라고 할 것 같아요. Talking. 그렇죠. 토킹에 대해서 말을 하겠죠. 그쵸? 뭐랑 뭐 둘 중 뭐냐 이거겠죠. 둘 중 뭐냐. 그러니까 둘 중 뭐냐가 뭔지 알지? 네. 몰라요? 뭐뭐 하다에 ing 붙이면 무슨 뜻이나 무슨 뜻이냐 뭐뭐 하는 중이 아니면 뭐뭐 하는 것 그치? 그 둘 중 뭐냐고 여기서 됐습니까? 관람객 아니시고요. 참여자야. 됐습니까? 관객이 아니고 너도 배우야. 됐습니까? People don't enjoy talking to him. 그 다음에 하나 더 남았죠. 힘에 대한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이런 거 밑줄 그으면 이거 누구 대신 왔냐 조사해 오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Because it doesn't make them comfortable.' 네, 그래서 여기에 he 누구 대신 왔냐겠죠? 자, 그다음 여기서 조사해야 될 건 뭡니까? Make a be. Make a 어떤이죠? Make a 어떤. 자, 여기서 조사해야 될 건 뭐냐면 make a 뒤에 무슨 수가 없을 때 comfortable 뜻이 뭔데? 편안한 어떤 편안한 make a 어떤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있을까? make a 어떤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because he doesn't make them comfortable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make a 어떤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지 Chris doesn't get very good grades, but he has lots of friends. 어?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뭐 조사해 오라고 같아? Chris doesn't get very good grades, but he has lots of friends. Lots of. 그쵸, lots of. 그럼 lots of을 뭐로 바꿔 쓸 수 있겠니겠죠? 이거는 왜 조사한 거야? Lots of는 상황에 따라서 모두 될 수 있고, 모두 될 수 있는데. 그렇죠. 매니도 될 수 있고 머시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 뭘 보면 돼? 라츠 오브 막 꼬라보면 답이 나옵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 뒤를 보면 되죠. 라츠 오브 뒤에 뭐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매니 아니면 머시 둘 중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럼 하나 더 남았죠. 히에 대한 얘기도. 아, 네. Chris doesn't get very good grades, but he has lots of friends. 아? 누구 대신 왔냐, 이 힌이. 너무 뻔해서 막 대답하고 싶죠, 참으시고요. 자, everyone comes to talk to him. 에서는 뭐 조사해야 할 것 같아요? Everyone. 그쵸. 왜 여기에 come이 아니고 comes냐. 됐습니까? 뜻은 모든 사람들이 온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들이 온다.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온다. 모든 사람들이면 여럿이야, 하나야. 여럿일 것 같죠? 네. 근데 왜 컴즈냐? 이거는 이 질문하고 똑같, 이 질문에 대한 대답도 똑같아요. Every 뒤에는 뭐 이런 얘기죠. Every 뒤에는 뭐가 온다, 뭐 이런 얘기 하죠. 됐습니다. 그래서 왜 컴즈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남았죠? 네. 여기에 to talk to him에 보면 talk가 분명히 동사인데, 앞에 2 붙었으니까 이번에는 번호 몇 개? 네 개. 그렇죠.
네 개 중에서 뭐냐? 됐습니다. Everyone comes to talk to him. 자, 표현을 위해서 to 뒤에 하다가 왔을 때 네 개가 뭔지 다시 얘기할게요. to 뒤에 누가 오면 내가 맨날 내 중에 뭐냐고 물어봐요. 이게 뭔 얘기냐? 이거 분명히 뭐뭐 하다죠, 이거.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동서란 말이에요, 이거. 그니까, to 뒤에 동사 오는 거 오면, 이거 예를 들어서 뭐, ride a bike 하면 자전거 타다잖아, 그치? 근데, to ride a bike 하면 무슨 뜻도 될 수 있고, 자전거 타, 는 거, 될 수 있고, 자전거 타기, 위하여, 이것부터 얘기할게요. 뭐뭐 하기 위하여가 될 수 있고, 뭐뭐 하기 위한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해서 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 넷 중에 뭐냐고, 여기에 to talk to him. 됐습니다. Everyone comes to talk to him. 지금 뭐뭐 하는 것은 마치 뭐처럼 쓰인 거다. 동사가 마치 명사처럼 쓰였다고. 뭐뭐 하기 위하여는 아까 했죠. 마치 뭐처럼 쓰인 거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동사처럼 쓰인 거고. 그냥 뭐뭐 하기 위하여는 무슨 쓰니까? 그렇죠. 이건 마치 형용사처럼 쓰인 거고. 이거는 뭐뭐 해서 기쁘다. 왜 기쁘다. 너를 만나서 기뻐. 여러분, 이거 명사적용법, 분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분사적용법이라고 합니다. 사실 분사적용법도 이거 말고 더 있는데. 그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Chris treats his friends kindly and understands their feelings very well. 해서는 뭐 할 것 같아요? 아, 참, 힘, 힘이 또 힘? 미안. 힘도, talk to him 할 때 힘도 누구 대신 왔는지 얘기했죠. Everyone comes to talk to him. 그리스도의 스펙 하는 걸 센스하는 회가 그래서는 얘기하겠죠. 왜 카인드가 못 쓰이는가? 왜 카인드를 왜 해야 되는가? 카인드는 무슨 뜻이고 무슨 시예요? 친절하게 어떤 시험용사이고 카인드는 무슨 뜻이고 친절하게 친절하게고 어찌 친절하게 우사지요. 그니까, 형용사에 뭐 붙이면 뭐 된다? 형용사에다가 ly 붙이면 뭐 된다 했어요? 분사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여기 kind를 왜 못 쓰고 kindly를 왜 써야 되는가? 와, 동시에, 여기는 왜, comfortably는 왜 안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Make them comfortable'는 안 되는데 'Make them comfortable'. comfortable의 뜻은 뭐고 편안하니고 무슨 품사예요? 무슨 시의 형용사죠? comfortable는 뭐 뜻이겠어요? 편안하게. 편안하게죠. 네. 그렇죠. 뭐 어찌니까 어찌시겠죠. 부사겠죠. 네. 그러면. 정리하면 얘랑 얘랑 비교하면 여기는 왜 부사를 써야 되고 여기는 왜 형용사를 써야 되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은 대답은 하기 힘들고 여러분 문장의 형식이라는 거 배우고 나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건데 아직은 그래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에 understand의 s는 도대체 왜 붙어 있냐고요. 그러니까 왜 understand가 아니고 왜 understands 왜 해야 되는가. 아, 그 다음에 여기에 feeling과 같은 말이 있죠. feeling과 같은 말 뭐로 시작하는 거? e로 시작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feeling의 뜻이 뭐예요? 감정. 감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저기 어디 보면 감정이란 뜻하는 거 어디 e로 시작하는 게 있죠. 네. 그 다음에 Can you guess who will be more successful in life? 그래서는 뭐가 궁금하냐면 이거 끊어 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OK.
Can you guess who will be more successful in life? 그렇죠? 얘를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하는지 한번 조사해보세요. 이 질문이 어렵나요?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여기에 Who will be more successful in life에 대한 대답, 예를 들어서 나다 이렇게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누가 뭐라고 물었더니 Who will be more successful in life? 라고 물었더니 나예요 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하면 돼요? It is me. I will be more successful in life.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네. 그렇죠? 뭐라고 물었더니 Who will be more successful in life?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할 수 있다? I will be more successful in life. 라고 대답할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모인 의문이야? 주어가 의문사인 의문문인데 다른 문장하고 붙였죠. 네. 그렇죠. 그럼 이걸 보고 무슨 의문이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아. 간접 의문문. 이렇게 나있죠. 네. 그러니까 의문사가 주어니까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직접 의문문과 간접 의문문의 어순이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이거 뭐 조사 여건 없고 그냥 나온 김에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according to Peter Salovey, according to는 뭐 대기야? according to는 뭘 들이대기야? 예시. 자기가 하는 주장에 근거 대기 쓰는 거 근거. 그래서 보통 자기가 하는 말에 뭐를 높일 때 쓰는 거야? 그렇죠. 신빙성을 높일 때 쓰는 거죠. 그렇죠. 네. 신빙성이 뭐예요? 사람이 믿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사회꾼들이 많이 쓰는 거죠. 네. 사회꾼들이. 아, 이번에는 뭐 조선일보에 나온 말에 따르면 말은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나온 말은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조선TV 그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많이 보십니까 지금? 네? 조선TV. 그런 거 많이 TV 조선. 차가 괜찮은 거 아니에요? 대충 넘어가고요? 네. 어퀄리티. 이런 쉼표를 보고 뭐라 그러죠? 동격. 네, 그 다음에 여기에 The answer is Chris 하면 대답은 크리스던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얘기해주세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크리스인지. 그래서 뭐 정리하면 The answer가 가리키는 게 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크리스인지. 와, he said, good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to success than good grades. 그 다음에 보세요, 그건 이 he 누구 대신 왔는지. he said, 그 he는 누구 대신 왔는지. 됐습니까? 그다음에 good relationships are more important to success than good grades. 그래서 조사해야 될 거 뭐냐? 성공이 뭐고, 성공적인이 뭐고, 성공하다는 뭐지? 단어 조사 한번 해보자 말이야. 이거 학생들 되게 오랫동안 헷갈려 하거든요. 비슷비슷하게 생겨갖고. 그럼 성공은 무슨 품사를 찾아오란 말이야? 명사. 그렇죠. 명사를 찾아오란 말이에요. 성공적인은 무슨 품사? 형용사. 그 다음에 성공하다는? 명사를 찾아오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두 개는 책 본문에 나옵니다. 네. 한 개만 본문에 없죠. 됐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 스마트폰에 제 다음 사전이나 네이버 사전 정도는 다 깔려 있죠. 카카오 말하는데요. 카카오는 번역기잖아. 네, 그래서 지금.
번역기의 단점은 다양한 뜻을 안 보여줍니다. 맞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네이버 사전이나 아니면 다음 사전 정도는 깔아주세요. 학생이라면 직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머 투너 얘는 제가 설명하는 거죠? 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에요? 없더라. 이거는 알단데 동사인데 앞에 투부 쓰니까 이거 투부정사. 잠시만요. 어떤? 그렇죠. 아, 네. 그리고 무슨 용법이라 한다? 형용사정 문법. 알아야 할 문법. 그냥 저까지만 기억나는지 한번 물어본 거고요. 자, 제가 설명해놓은 걸 정식적인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해놓은 거예요. 제가 다 설명한 거네요. 네. 자, a few 뒤에는 복수. 셀수 있는 곳에 복수형 복수된 사람 말이죠. 네. 그 뜻은? 이런 뜻이란 얘기는 긍정적 의미라는 말은 표정이 어떻다? 좋다. 좋다 이 말이죠. 근데 Q 뒤에는 똑같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오는데 애 표정이 어떻다? 나쁘다. 나쁘다. 그래서 there are a few people. 그래서 몇 명이 있다 이 말이죠. 어디에? 버스에. 버스에 사람 몇 명이 있어요 이 뜻이고. There are a few people on the bus는 여기에 보면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뭐 들어있다? 어, 없는 대신 뭐 있다? 낫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버스 안에 3명이 타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이야. 2명이 타고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근데 3명 정도면 몇 명 있는 거지? 라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말할 거고? A few people 이라고 하고 사람 거의 안 타고 차 퉁퉁 폈네 뭐 거의 이런 사람은 뭐라 할 거다? Few people 이라고 할 거란 말이야.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셀 수 없는 명사에 뭐를 얘기할 때? 양을 얘기할 때 됐습니까? 그래서 셀 수 없는 명사를 수식할 때라는 얘기 다른 말로 하면 뭐를 얘기할 때? 양입니다. 위에는 뭐였습니까? 위에는 수였죠. 양을 얘기할 때는 a little와 little 위에 불가사한 명사라고 써있는데 어려운 말이고요. 셀 수 없는 명사 불가사는 한자인데요. 아니 불자에 가능할 가짜에 산수할 산수 뭐 셀나 이 말입니다. 셀 산자예요. 그래서 셀 수가 없는 세는 것이 불가능한 명사 이 뜻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지금 역에 가야 되는데 여기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50분 기차를 타기로 했어. 근데 내가 지금 뭐 45분쯤 됐어. 네. 시간이 그러면 뭐 45분쯤 되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We have a little time. 우리에게 조금씩 5분 정도면 충분하잖아. 시간 좀 있네. 근데 아 5분이면 큰일 났어. 놓칠 것 같아. 시간이 거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한다? We have little time. 이거 우리는 시간이 거의 없다. 내 안에 뭐 있다? 낯 있다. 없는 대신 낯 있다. 부정적으로 해석한다. 내 안에 낯 있다 하면 뭐 생각나는 거 몇 개 더 없나요? 내 안에 낫 있다 하면 혹시 이런 단어도 생각나지 않나요? 네. 그쵸? 하루도니 뭔 뜻이었어? 거의 무모하지 않는 빈도부사할 때 이거 낫은 아니지만 낫 같은 거 네. 그쵸? 그 다음에 내 안에 낫 있다 without 뭔 뜻이야? 뭐뭐 없이도 전부 다 네가티브 안에 듭니다. 그렇습니까? 부정적 표현 이거 왜 하느냐면 원래 여러분들 any를 써야 되냐 some을 써야 되냐 이거 혹시 기억납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죠. any는 뭐가 있거나 not이 있거나 묻는 문장일 때 any를 쓰는 게 정상이죠. 근데 네. 어떤 문장 보면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any 막 쓰는 게 있어. 뭐 네. 가보면 without이 있거나 hardly가 있거나 또는 few가 있거나 little이 있거나 이렇기 때문에 any를 쓰는 게 어울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낫 있다고 좀 이따 쭉 엮을 거예요. 중3될 때까지. 일단은 여러분 내 안에 낫 있다고 뭘 만났냐면 퓨하고 리트를 만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오케이. 'Get along with' 뭐예요? 'Get along with' 어머와 잘 지내다. 그렇죠. 방금 열심히 하셨네요. 수고입니다. 오늘 빡세겠어요. 자, 그 다음에 statement는 제가 가르쳐 줄게요. statement는 묘사, 진술, 이렇게 뜻입니다. 진술이 뭔지 알죠? 네. 경찰서 가서 한 번씩 다 해봤잖아.
네? 자초지종을 얘기하는 걸 진술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에 poor가 무슨 뜻도 있고 가난한 뜻도 있고 형편없는이라는 뜻도 있죠. 네. 그럼 여기서는 무슨 뜻이 어울리겠냐는 정도 금방 보이죠. He gets poor grade at school 했으니까. 그 다음에 success가 어울리냐 successfully 어울리냐 이거 두 개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lonely의 뜻은 혼자. 그건 언론이고요. 외로운데요? 외로운 자들이요. 저 lonely는 어떤 외로움이죠. 그 다음에 get together의 뜻은 get together와 모이답니다. 그 다음에 were able to는 안 해도 되겠죠. 뭔지 안 가셔도 되죠? 네. 그럼 이거에서 were able to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어차피 물어보려고 했어요. 주의해야 될 건 시제가 뭐다? 과거라는 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에 보고 내가 질문했던 것에 대한 답을 드릴까 하는 식으로 돌아갑니다. 됐습니까?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